상하이협력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2001년에 출범한 기구입니다. 원래는 상하이파이브라는 기구가 있었는데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렇게 다섯 개국이 가입하고 있었어요. 근데 2001년에 우즈베키스탄이 들어오면서 상하이협력기구가 된 거거든요. 나토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만들어졌으니까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왜 이런 상하이협력기구가 만들어졌냐면요, 소련 붕괴 이후 정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많이 생긴 독립국에 군사적 문제까지 있다 보니까 구소련 구성국들끼리 전쟁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국경 문제 해결과 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를 위하여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덕분에 이런 과제들을 잘 수행하는 데 성공하였고, 1998년 이후에는 영내의 불안한 안보 환경 안정을 위한 다자안보 협력을 주요 과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분열주의, 종교적 극단주의,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공동대응을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죠. 근데 여기서 러시아가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 상하이협력기구를 나토의 대항마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하이협력기구가 2012년 이후부터는 나토처럼 규모가 확 커지게 됩니다. 군사훈련도 진행하고 서로 간의 안보를 지켜주게끔 협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러시아, 이란, 중국, 벨라루스 등 반미 국가들이 옹기종기 모인 반미조약기구로 바뀌게 되죠. 이들은 통화를 상호 교역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시작했고요.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경제지지에 맞서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하이협력기구가 상당히 무서운 조약기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냉전시대 때 바르샤바 조약기구처럼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앞서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순방을 중단한 이후 첫 해외 순방이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안보, 경제협력 강화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때 중국과 러시아는 상호 협력하며 양국 간 핵심 이익 문제에 대해 상호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함과 동시에 미국과 추종 국가들의 도발에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1대1로 활성화를 위해 위구르 지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핵심 허브를 육성하고 아세안 국가들과도 정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무역, 금융서비스, 첨단 IT 제조업을 더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죠. 딱 봐도 서로 협력하면서 신냉전시대를 주도하겠다라는 그림이 나오죠. 이러한 협력을 상하이협력기구에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올해 열린 상하이협력기구에서는 쇼킹할 만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들로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얻어 공동의 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했고요. 아울러 중국이 주창한 유라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석유, 천연가스, 교역 등에 있어 더 이상 달러가 아닌 위안화 및 루브라 등을 이용해 국제 지불 방식을 바꾸기로 합의를 본 겁니다. 당장 미국이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한 이유가 이라크가 유로화로 석유를 팔려고 했다가 미국이 전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석유는 미국에게 있어서 달러 패권을 지키는 주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러한 석유를 달러가 아닌 위안화나 루브라로 결제하겠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죠. 또 새로운 전자화폐 확대 등을 위한 상하이협력기구 개발은행 설립과 인프라 개발기금 협의, 유라시아 지역경제 통합 가속화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하이협력기구는 전세계 인구 44%에 달하는 31억 명의 거대한 유라시아 지역 안보 경제 협의체로 성장하게 되었죠. 앞으로 이러한 회원국 규모는 더욱 확대시킨다는 중장기 구상을 밝히고 있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북한의 가입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들의 미래 구상은 미국의 단극 체제를 깨고 다극화된 세상을 꿈꾸는 것인데요. 그것을 가속화하기 위해 1대1로의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고요. 브릭스, 중앙아시아 국가, 아세안, 중동 등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이죠. 바르샤바 조약기구 같은 기구가 바다 건너 딱 있고 그리고 북한도 가입할 수 있는 국제기구 옆에 생겼는데요. 또 이 상하이협력기구는 한반도, 대만, 남중국해 문제를 핵심 이익지역으로 놓고 있어서 미국과 경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핵심 이익지역에 한국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국은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어서 수습도 못하는 상황이죠. 지금 너무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어서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하이협력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